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성령님이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이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는데, 여섯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한 다 이걸 하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그 도시가 아주 조그마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교인 수도 아주 적고 건물도 적고 재정도 열악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런 작고 이렇게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여서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대 교회 같이 교회도 크고 또 화려한 그런 건물도 가지고 있고 또 재정도 넉넉한 이런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과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아, 큰 어떤 교회, 서울에 있는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목포의 사랑의 교회, 또 어디 뭐 이런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남에 가면 대형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위축이 되기도 하고, 저 교회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디 섬이나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어디가 선택할 때도 그냥 교회 건물이나 어떤 사람들의 구성원이나 이런 걸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죠. 다윗의 열쇠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다윗은 유다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다윗의 열쇠는 이스라엘의 모든 국고와 모든 집과 성전을 열 수 있는 그 권한, 그 열쇠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냐라고 말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주님이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리 인간의 애쓰고 노력해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도 이 문이 열려야 된다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는 뭡니까? 전도와 사역의 문, 이런 문이 열려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축복의 문, 그리고 기회의 문, 이런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신령한 문이 열려야 되겠죠.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태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열려지,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했잖아요.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은 다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봐라, 그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죠. 그럼 이제 온전한 십일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었어요.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서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이 주신인 바카스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거기서 경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거기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너희 중에서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뭐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주님이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남아있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또한 내가 너를 지켜 뭐를 면하게 해주리라? 시험의 때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나. 여기서 이 시험의 때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 네? 예. 네. 앞으로 이 세상이 임할 대환란을 말한다고 했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고는 이 환란의 때, 이 환란의 때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뭐 하게 해준다?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뭐 환란 후 휴거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완전히 7년 대환란 전의 휴거는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에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제 이 3장 끝나면 보겠지만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올라오라는 거지 교회보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전에 이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 올라오라는 것이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7년 환란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7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어린 양 혼인잔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대단히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은 아 이건 옳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다니엘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계속 할 건데 다니엘의 70일에 한 일에는 7년인데 69일에가 지나가고 한 일에가 남아있는데 이 한 일에를 바로 뭐냐면 7년이라고 하는데 이 7년 가운데서 전 3년 반, 42달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후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 1260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진짜 무서운 대환란이고 이 전 3년 반에도 환란이 있는데 보통에 말하는 정말 성경에 말하는 대환란은 이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 3년 반에도 굉장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곱 나팔재앙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이 되면 중간에 뭐가 나타나다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리고 666 표라는 표를 안 받으면은 다 이제 죽이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적그리스도 출현 전에 바로 한번 휴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자세히 그때 말씀. 그런데 이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그때 들림받는 휴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대환란이 온다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말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는 이때에 휴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네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여기 지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냐면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오신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신다. 그러니까 곧 더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죠.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뭐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다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 면류관을 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는데 이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뭐 하지 못하게 하나? 빼앗지 못하게 하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경에 보면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면류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있죠? 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 있어요? 왜 안 나와요?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또 무슨 면류관?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예요? 금면류관. 이런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쫙 막 나와요. 그렇죠? 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어. 다 여러분을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면류관을 여러분이 빼앗겨버리면 얼마나 여러분은 억울한 거예요. 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면류관은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을 뭐하나? 굳게 잡아. 11절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네가 내가 속히오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돼. 이것을 굳게 잡지 못하면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굳게 잡아야 되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요. 왜?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 복음성가 불렀죠.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제 여기에 그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그걸 이 복음성가를 만들었는데 7절에 다시 한번 해요. 여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보낸 서신인데 거기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붓는 그 술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영적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냐.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오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쓰려면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뭐를 예비해놨다?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대요. 근데 너희들이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굳게 잡으래요. 근데 뭐를 굳게 잡아?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를 우리가 빼앗기면 직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가 얻으리라. 여러분 뭘 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치되 그러잖아요. 목자의 직분을 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겠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대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웠어. 주의 종들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요. 그런데 그 직분을 여러분 거기에는 다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불충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겨놨는데 직분을 충성을 다하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뭐냐? 면류관도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뭐 좀 일하다 그러자. 속상해가지고 또 뭐 안 하겠다. 뭐 아니면 게을러가지고 아니면 또 뭐 시험에 들어서 아니면 힘들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등등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예수님 믿고 정말 직분을 감당하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영광이 똑같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 이런 걸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서만한 교회 사자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우리 신앙생활은 또한 여러분 뭡니까? 경주에 운동장에서 다른 일한 자들이 여러 명 있을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 고린도에서는 오늘날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은 육상에서 어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그때는 1등만 상을 줬어. 다 달려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인데 너희도 이와 같이 면류관을 얻도록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애를 쓰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나가면서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아멘. 정말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믿음을 잘 지켜야, 직분도 잘 지키고 충성하고, 그리고 사명,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떤 일들,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맡긴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그 비유 있죠? 무슨 비유 있냐면은 달란트의 비유라는 그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임금이 먼 나라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한참 지났다가 이제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종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뭐예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두 달란트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남긴 거 없어. 그러니까 이 다섯 달란트 가지고 또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 칭찬을 받았죠. 두 달란트 가지고 또 두 달란트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이 각자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질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좀 더 주실 수 있고 덜 맡길 수도 있어. 우리가 없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있는 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떻게 돼?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을 적게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칭찬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땅 속에 묻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라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가 이제 주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 돌아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갔다 돌아오시는 거, 재림하는 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면 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 상급의 심판을 받아.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걸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충한 종들은 이때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도 여러분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해. 여러분, 에서가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야곱에게 빼앗겼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한 줄 알았는데 장자권을 누구에게?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떡 한 덩이 얻어먹고 그리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나중에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에 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중한 것을 깨닫고 다시 되찾고 싶지만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굳게 여러분 붙잡아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한, 이 빼앗겨버리면 그건 불행한 일이요 슬픈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야곱에게 빼앗기고 루벤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사울왕도 하나님 주셨던 축복을 다윗에게 빼앗기고 와스디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비도 에스라고 하는 유대인 그 처녀에게 왕비를 빼앗기고 말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아 쓰임을 받지 못해 면류관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절대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 아멘. 에서가 여러분 어떻게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게 뭐 이게 뭐가 얼마나 뭐 이래 이러면서 있잖아요. 팥죽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준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빼앗기게 돼 있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 가서 면류관 써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 아 그냥 젊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 많이 있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하죠? 겨우 구원 받았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하늘을 갔을 때 아무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힘 있을 때 예수를 믿고 능력 있을 때 예수를 믿어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야 하늘나라 갔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고 면류관을 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는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 야 돈 버는 데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막 성공한 데는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심인데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과 그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데서는 전혀 애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좀 안타까워. 너무 어리석게 보여. 야 저런 열정과 저런 그런 에너지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건데 눈에 보이는 잠시 보이는 그걸 위해서는 막 저렇게 하면서 아 주님을 위해서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보고 뭐가 여러분 진짜 이게 어디에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이런 모든 걸 쏟아서 이렇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 땅의 것을 위해 쏟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 나중에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로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십시오. 아멘. 우리가 소중한 줄 모르면 이거에 빼앗기고만 그리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거나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길 기회를 주면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 틈탈 기회를 주.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충성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달란트 비유 나왔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줬는데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겨 주님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두 달란트 받던 또 두 달란트 남긴 자도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인가 봐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할지.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리니까 웃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 사람은 되게 착한데 게으려. 그런 모습. 또 어떤 사람은 악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어. 그래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 아멘. 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루벤이 자기 서모를 범해가지고 장자 있는데 돼.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장자였잖아요. 장자권 박탈당해버렸어요. 왜? 서모하고 이끌었던 서모를 범하고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지으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축복을 빼앗기로만. 그 다음에 다니엘을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제가 이 다니엘을 보면은 얼마나 다니엘이 여러분 아시죠? 예,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이제 거기서 박사장까지 했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서 수석 총리를 이제 다리오 왕이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120개의 도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참소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뭘 뺏으려고 했어요? 그 자리를 뺏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그 어인이 찍힌 조서가 공포된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와서 에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있는 그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뭐 한 거예요? 목숨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그 원수들이 보고 저 어리석은 녀석. 그리고 다리오 왕이 가는 말했죠. 왕이요, 그 유대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이 그런 어인이 지은 조서가 공포된 그걸 무시하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뭘 구하면 안 된다 해줘. 그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때 아,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들이 했구나 한 거 알았지만 벌써 늦었어요. 왜? 페르시아의 법은 왕도 한번 공포하면 취소를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왜? 뭐 이게 지금 뭡니까?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는데 그걸 뺏으려고 이 원수와 대적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막아버리고 나중에 다니엘의 그 총리 자리를 빼앗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가족들까지도 멸망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준 것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뭐라 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뭐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님이 뭐를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면류관. 어떤 면류관인지는 모릅니다. 여기에 의의 면류관, 어떤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는데 이런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어. 근데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이 빼앗기면 안 돼. 내가 여기 이호세 목사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짓 안 하고 죄에 넘어지고 어떤 그 게으른 삶을 살고 계속 하나님 충성스럽지 못해. 그러면 어때요?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과 이걸 줘버려. 그러면 어때요? 면류관도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직분 맡기고 사명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축복을 주시고 건강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대를 다른 데로 옮겨. 그럼 면류관도 옮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주신 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끝낼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를 통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 자,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더 크게 좀 아멘하십시오. 네,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와 기둥이에요. 네, 여러분 어때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기둥이 견고하지 못하면 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주님이 어떤 그 지역에 편지를 할 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굉장히 그 지역의 상황과 연관성이 있다겠죠. 근데 빌라델비아, 이 빌라델비아 지역, 여기 있는 교회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굉장히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형제 사랑이라고. 정말 우리 육신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도 형제 사랑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형제 사랑이, 형제 사랑이란 그런 뜻이라니. 근데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주 특산물이 뭐라고 있어요? 예? 다 잊어버렸네. 이제 포도주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예,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다? 포도 술신의 이름이 뭐라고 있어요? 바카스. 그냥 오늘부터 바카스 먹지 말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 뭐 저는 절대 안 먹어. 이거 제가 이제 공부한 다음에는 아주 오래됐어요. 저는 절대 어디 가서 바카스 줘도 안 먹어. 왜? 아, 술신의 이름인데 이게. 그래서 네. 이놈 먹고 나면 괜히 이제 또 술 먹고 싶으면 곤란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 심한 게 뭐라 했어요? 지진. 지진이 심해. 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뭐 지진 안전대가 아니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우리 할 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자꾸 포항이라든가 뭐 여러 지역에서 얼마 전에 해남 앞바다에서도 지진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내진 설계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건축비가 많이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집을 지으면은 이 집이 튼튼하게 잘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이 여러분 어디 이렇게 견고하려면 지진이 일어나도 견고하려면 내진 설계를 잘하고 기둥들이 어떻게 돼요? 튼튼하게 세워줘야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여러분 잘 그것 모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딱 들어오면 중간에 기둥이 없잖아요. 이렇게 중층이 나오는 그런 교회들은 보면 전부 다 발코니 밑에가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어. 기둥. 이거는 신공법이야.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딱 여기 여러분 저기 기둥이 있으면 몇 개 있으면 시야가 많이 가려요. 근데 우리는 시야가 하나도 안 가려지잖아요. 네. 제가 설계사한테 기둥이 없이 설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당황. 아니 그거 왜 못하냐.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막 그 지금 우리 이 앞에도 가다 보면 다리 같은 데도 목포 대교도 맞아 이렇게 줄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서 막 해놓은 거 있죠. 이런 데는 그런 어떤 그 제가 지금 공법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해서 이런 기둥이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공법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둥이 없이 시야가 가려지면 안 되니까 꼭 늦게 온 사람들이 아니면 목사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이 기둥 뒤로 가가지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 못 자게 하려고 제가 절대 기둥이 없었는데 목사님 그래. 아니 내가 벌써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둥이 없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 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도 벽 뒤로만 있어. 근데 기둥이 그러니까 시야가 하나도 안 가려지죠. 근데 집이 튼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튼튼한 기둥이 받치고 있어야 돼요. 여기 근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나. 여러분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큰 게 두 개 있었어요. 그게 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서 이 성전의 기둥 두 개가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거야. 이 기둥이 만약에 견고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성전이 설 수 없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어때?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기둥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병들거나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되면 그 가정이 흔들리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석가래도 못 되고 기둥은 커녕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여기 그런데 이기는 자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중요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둥처럼 귀한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것.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런 걸 다 잘 이겨야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돼요? 기둥이 돼. 교회 생활하다가 있잖아요. 조금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일하다 시험 들고, 달콤한 유혹이 올 때 시험 들고, 뭐 가지고 시험 들고, 이래 가지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못 이기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못 돼. 이런 걸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어때요? 자, 기둥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첫째, 무거운 것도 잘 버틸, 예, 이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 저 기둥을 여기 세워놨는데 저게 딱 받치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제대로 단단하게 탁, 저 안에가 뭐가 들었냐면 지금 저 속에 철골, 빔이 있어요. 철골이 이렇게 막 엄청난 철골이 들었어요. 그 철골 위에다가 거푸집을 싸가지고 거기다 시멘트를 부어서 또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이거 철골이 지금 저 안에가, 예, 빔이 들어있으니까 저게 딱 버티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겠어요? 어, 잘 안 무너지죠, 이거. 저기 저 속에도 못해.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막 조립을 해가지고 그런 빔으로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리 기둥이 없어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위에서부터 지금 쭉 4층까지 있으니까 위에서 누르는 막 무게가 있잖아. 근데 누르는 무게가 있는 저 기둥이 저걸 못 버티고 피그룩 쓰러져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의 기둥인데. 그러니까 기둥이 될 사람은 어떤 이런 무거운 거 이런 것을 다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 무거운 짐,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아, 믿음이 조금만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휙 넘어져 버리고, 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뭐 시험 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겠어요? 기둥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강한, 어떤 것도 이겨내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정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겠냐? 기둥이 되려면 여러분이 고다야 돼, 고다야 돼. 기둥이, 꾸불꾸불한 기둥이 있는 거 여러분 봤어요? 꾸불꾸불한 건 없어요. 저것도 다 봐요. 쭉쭉 고닿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삐뚤삐뚤 해가지고 구불구불 해가지고 있으면 기둥이 돼요? 못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려면은 그 사람의 성격, 인격 이런 것들이 바르고 의롭고 고다야 돼. 그런데 성격이 어떤 사람은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삐뚤어진 사람. 항상 부정적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안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럼 이거 바꿔야 돼. 항상 어떤 비판적이고 이런다, 삐딱하다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자신이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해. 내가 이런 삐뚤어지고 고두지 못한, 불의하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은 이런 걸, 구부러진 걸 펴야 돼. 그리고 삐딱한 성격, 부정적인 성격, 이런 성격이면 이걸 고쳐서 절대 긍정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 보면 있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꼭 삐딱이 드는 사람이 있고 있잖아요. 무슨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절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고 쓰임을 못 받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다야 됩니다. 불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면서 고다야 된다는 그거예요. 바로 바른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성격이나 이런 기질이 삐딱하고 이런 되면 안 되고 이런 부정적이고 삐딱한 것을 고쳐서 긍정적이고 이렇게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기둥이 된, 여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기둥은 뭐냐면 내구성이 강하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이어야 돼.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봤는데 옛날에 기둥 세울 때 그 나무들을 할 때 보면 돼. 내구성이 강한, 오랫동안 이것이 썩지 않고 부식되지 않고 어떤 조미 먹지 않고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는 오랫동안 그런 것을 갖다가 뭐예요? 기둥으로 이제 그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오랫동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주의 일을 하다 무슨 시험이 하고 좀 힘들고 이런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이럴 사람을 어떻게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같이 한번 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얼마나 좋아요.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안 된 사람은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둥은 그 집이 존재하는 한 집이 허물어지거나 어떻게 되지 않아 기둥은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둥이 된 사람, 성전 안에 기둥이 된 사람 나가라 해도 나오지 말아 해도 나와 안 나가 절대. 근데 기둥이 아닌 사람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게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둥의 역할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다른 데 안 해서 그래요. 직장에 가서도 기둥과 같은 그 회사에서 일꾼이 돼야 돼. 아멘. 있으나 마나 이런 사람이 말고 아이고 저 사람 사장님이 볼 때 우리 회사 그만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일꾼이 돼야지 그 성전의 기둥 같은. 근데 안 나온다니까 아이고 알턴 이빨 빠진 것처럼 시원해 이러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예. 자, 오늘 끝냅니다. 네. 이기는 자, 이게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약속, 다시 이기는 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이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는 그 위에다 뭐라고요? 기록해 준대요. 아멘. 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뭐냐면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무슨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은 거기다 뭐예요? 대통령의 거기 이름을 막 이렇게 새겨놓죠. 근데 옛날에도 그래서 황제들이 어디 가면은 뭐 건물을 지면 머리돌 그런 데 있잖아요. 전부 다 황제 이게 와서 대통령 와서 그랬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었죠. 신천지 이제 대구에서 거기서 막 그 코로나가 많이 퍼져가지고 문제가 돼서 결국에 이제 신천지 총회장이 이만희가 나와서 사과 그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만희가 뭘 차고 왔어요? 네, 무슨 시계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촥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보니까 이만희 씨가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좀 쌀쌀한데 이게 긴팔도 아니고 속에 반팔 입고 오고 저 양반 지금 노인이 정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시계를 딱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이 뭐가 새겨진 시계를 차고 왔어. 이게 뭡니까? 자기를 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데. 근데 건물을 지으면은 옛날에는 황제나 총독의 이름을 거기다 새겼어.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 전해지는 말이냐면은 그 어떤 거기 건물이나 이런 뭐에다가 그 사람의 그 공로를 세우거나 뭐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면은 그걸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내가 그 사람 위에다 뭐 한다고요? 기록한다. 여러분 황제의 이름만 우리 집 와가지고 황제의 이름만 아니면 나에게 문재인 대통령 이름 새겨진 거 뭐 하나 줘도 뭐 갱정한다고 여기 뭐 와서 기념식수하고 여기다 뭐 대통령이 심었다 이렇게 하고 이름 뭐 해놓으면 뭐 굉장한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기는 자냐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되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야 이거 뭐 로마 황제 이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는 이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이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잖아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내가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여 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름을 기록해놔. 이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뭐냐? 너는 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라고 소유로서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자,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제 이런 양이나 뭐 이제 짐승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짐승들이 있으면 주인이 이 자기 짐승, 양 이런 데다 뭐를 새겨요? 자기의 이름을 새겨 인두 같은 이런 것으로 불에다 달고 가지고 가서 양에다가 표시를 해. 예. 그게 뭐냐면은 표, 이거 스티그마라고 표를 하는데 이거 있으면 딱 보면 돼. 이 요셉 목사 이름을 써가지고 요셉에서 탁 해놓으면은 어디로 가도 이거는 누구 거라는 거야? 요셉 거라는 거, 요셉.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다 기록해놨다는 것은 너는 뭐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들도 옛날에 보면 그랬죠. 종들이 종들에게다 어떤 경우에 주인이 그걸 새겨놨어. 새겨놨어. 그럼 너는 내 것이야.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 마귀는 그런데 마지막 때 뭐를 거기다 써요? 우리 위에다 뭐를 표해? 예? 666. 대환란 기간 동안에 666 표를 이 표 이걸 새긴다 했잖아요. 666 표를 이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받은 사람은 누구의 거예요? 마귀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대환란 통과하게 되면은 이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이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환란과 휴검 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거 받아가지고 아이고 얼마 동안 막 물건 사고 팔고 이런 거 불편한 거 때문에 받은데 그러다가 잠시 불편한 거 피하려고 하다가는 어때? 이거 받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서 또 막 괴롭혀 고통스러워. 그리고 다 어디 가요? 지옥에 가. 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절대로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 시험, 고난, 박해, 유혹 이런 것이 올 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또 하나는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요. 너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쓸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표를 받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이고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 에베소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인침을 받은 에베소 1장 13절에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뭐를 받아야 돼? 뭐 이게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성령으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아 이분들이 어디서 처음 왔는가 봐요 오늘. 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너는 확실한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야. 이런 증거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성경이 이제 쫙 그게 여러 군데서 그래 나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 인침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나 구원받아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면서 나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어때? 내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거짓된 확신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을 때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그런 이 구원파 같은데 이런데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지 몰라. 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구원으로 알고 착각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고 구원을 이르는데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 영접기도 따라 사놓고 영접하면은 그 영접기도 당신은 이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뭘 몰랐을 때. 근데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는다고. 물론 그 영접기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막 심어주고 이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얻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예,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날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일곱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면 끝날 거.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쭉 해가지고 사대에 쭉 지금 오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여기 중요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치를 먹게 할 것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 다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줄 것이요 막 그렇잖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